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두루두루 살펴줄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마음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어 새살이 돋게 해주는 마법의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은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돼 보이죠. 그래서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내는 모습이나 고민에 빠진 모습조차 보기 힘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분들이실 텐데 그렇다고 사실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고민 없고 슬픈 날이 없을 리 만무일 것이며 기분도 푹 가라앉아 있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저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이러다 보면 남들에게는 배려심이 깊다고 좋은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배려심을 발휘하지 못해 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배려심 깊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 싶다는 분들도 오늘 드릴 이야기가 배려심이 깊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남들에게 아무리 배려심이 깊고 친절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 줌의 배려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친절과 배려의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배려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배려심 깊은 사람인 거죠. 자신에게 어떻게 배려심을 보여야 하는지 그 시작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배려심 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마음 챙김을 하라.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음 챙김을 대개 명상의 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서양에서 쓰는 마인드풀니스를 번역해서 순우리말로 마음 챙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말하면 정자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떠올라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명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마음 챙김을 명상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챙김을 지금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마음 챙김을 정좌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배려심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운동을 하라. 남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아주 잘해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가혹하죠. 그러다 보니 매일 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로 매일매일. 그 술도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해 쓰러질 정도로 마시고 잠에 듭니다. 저는 제 친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너그럽고 유머가 넘쳐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이리도 학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심을 베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길러주고 근육을 키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주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라고 해서 몸이 고되게 할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20, 30분만 운동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자축하라. 저는 어려서부터 생일을 포함해서 발렌타인데이 같이 뭐 남들이 흥분하고 들떠서 준비하는 그런 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레 집에서 다른 날보다 더 조용하게 지냈죠. 하지만 요즘은 아주 사소한 일도 자축하고 이런저런 유치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아내를 꼬드겨서 밖에 나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의 기념일을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자축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자신을 배려해주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념할 일을 많이 만들고 자축하게 되면 사는 게 매일매일 신이 나게 되죠. 진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네 번째, 핸드폰을 꺼라.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외부와 단절하는 그 오프 상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핸드폰의 알람으로부터 벗어나 번잡해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시라도 놓지 못하는 핸드폰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환을 가져다 줍니다. 거북목이 된다거나 손목 근육이 경직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얻는 것은 가장 흔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구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얻게 되는데 이는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현실 속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팝콘 브레인을 갖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천천히 경청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마치 거실바닥 한가득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듯 번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핸드폰 없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수면 습관을 바로잡아라. 자정이 넘도록 깨어있거나 알코올의 힘을 빌어 잠에 들려 하거나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오래도록 사용한다거나 하는 나쁜 수면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들고 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나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나쁜 습관이 우리와 함께 했던 기간만큼이나 긴 시간을 노력해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이와 함께 성숙해진다는 것이겠습니다. 인생이 무르익는 내면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에게 배려심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배려심 깊은 사람이 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배려하지 않고 남들만 배려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가짜죠. 자신에게 먼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운동을 하고 작은 성취도 자축하고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존재인 여러분 자신에게 넓은 아량과 배려심을 베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자고 설파하는 책 베스트 셀프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